당신이 정몽이야? 당신은 왜 날 보고 안 놀라? 우리가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신 입양아야? 아니에요. 아니야? 어떻게 아닐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똑같이 생길 수가 있냐? 우리 부모님은 날 낳아주신 분들이에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수도 있어. 거울을 좀 봐. 나도 처음에 그쪽 사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엄마한테 물어봤었어요. 난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입양을 한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나. 당신이 입양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가 쌍둥이가 아닐까 의심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닮았어도 쌍둥이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 날 보자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당신, 내 남편과 어떤 사이야? 내가 그쪽 대역을 했었어요. 뭐야? 현수 씨한텐 언제나 그쪽이 필요하니까. 그게 다야? 사실상 거기까지가 다예요. 박현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던데. 나와 이혼을 하고 당신이랑 결혼할 거라고 했어. 그게 정말인가요? 당신 생각은 어떤가? 내가 이혼을 해주면 박현수와 결혼할 생각이요? 대답이 필요한 상황이야, 지금. 그쪽은 이혼할 생각이 있어요? 물론 없어. 알았어요. 알았으면 회사에서 나가! 우리 셋이서 한 회사에 다닐 순 없잖아. 아직도 박현수 와이프 노릇하고 있는 거야? 이 아주머니가 왜 이래? 뭐? 아주머니? 그래요. 나 아직 박현수 씨 와이프예요. 왜요?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 누구예요? 내가 박현수 와이프 노릇을 하건 말건. 아니야. 그래도 그럴 순 없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똑같이 생길 수가 있냐? 나예요. 왜요? 난 전화 걸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해줘야 해요. 그래줄 수 있나요? 한국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요. 만약 그 여자가 나와 쌍둥이라면 내 혈육을 만난 거잖아요. 지금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내 혈육을 만날 기회를 버리게 만드는 거라고! 틀림없는 사실이죠. 알았어요.
그 사람한테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어? 그래요. 당신이 뭔데? 몰라서 물어? 당신 안 해.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어?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공과 사 구분 못해? 그런 소리 하려고 회사에 나왔어? 이쯤에서 그만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좋겠어. 당신이야말로 상황 파악 똑바로 해. 상황 파악? 무슨 상황 파악? 분명히 말하지만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그래서? 나 하나 붙잡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회사에 나와서 엉뚱한 사람 내쫓을 생각이면 이쯤에서 그만해. 내가 이혼해줘도 당신은 정몽이랑 결혼 못해. 왜 못해?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어쩌시나 일생에 처음 그토록 여자한테 정열을 불태우셨는데. 무슨 소리야? 어쨌든 당신은 절대로 정몽이랑 결혼 못해. 당신이 못한다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 내가 못한다고 하면 못해. 왜?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야 되는 그 버릇, 그거 정말 못 고치나?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야 된다고? 그래, 세상에 대고 어리광 부리는 철부지 같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몽이 건들지 마. 당신이야말로 정몽이 건드리지 마! 뭐? 지금의 부모가 자신의 부모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애, 엄마 아빠한테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애, 일생 지고 갈 상처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면 이쯤에서 그 애 그만 놔줘. 무슨 소리야? 걔 아무래도 네 동생인 것 같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쌍둥이였대. 각각 하나씩 입양됐대. 정말이야? 그의 부모를 좀 만나야겠어. 만약 확인이 돼도 그애한테 말하지 않을 생각이야.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야. 내가 겪어봐서 알아. 그 고통 그애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여보, 만약에 걔가 진짜 내 친동생이면 하늘 아래 둘도 없는데 혈육이야.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야. 확실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 좀 만나보게 해줘 제발. 하늘 아래 그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내가 고독했던 거 당신은 알잖아.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일점 혈육 없이 먼지처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어. 내가 진저리치게 외로워했다는 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당신은 알잖아. 만약 그 애가 진짜 내 동생이라면 난 그 애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거야. 그 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몽희 씨는 절대 입양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게. 그의 부모 좀 만나게 해줘 빨리. 묻고 싶은 말이 뭔가요? 저와 몽희 씨를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단지 막내 재수 씨 때문인가요? 내가 그 이유를 왜 박현수 씨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제 집사람은 지금의 부모님이 입양한 사람입니다. 전에 사장님께 들었어요. 제 와이프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윤 실장님. 박현수 씨. 당신만 빠지면 돼. 그런가요? 그럼 몽희는 아무 상처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말씀 몽희 씨를 입양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몽이 포기해요. 그래서 몽 씨를 그렇게 키우셨나요? 가족을 위해,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키우셨냐고요. 말 조심해요, 박현수 씨. 몽 씨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 질책도 박현수 씨한테 들을 말은 아니지. 몽이가 내 밑에서 고생 많이 한 건 당신보다 내가 더 가슴 아파요. 하지만 난 몽이가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어. 당분간 몽 씨한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알아서 처신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나중에 몽희 씨가 좀 더 나이를 먹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말씀해 주세요. 정말 몽희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동서는 신경 쓰지 말고 동서하던 일해. 몽희 씨도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하고. 일하는 사람 처음 보세요? 그건 내 말투잖아. 동서, 앞으로 정몽희 씨 잘 부탁해. 네? 누구든지 정몽희만 괴롭혀봐라.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게 뭐예요? 선물? 이걸 왜 저한테 주죠? 주고 싶으니까. 이런 걸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왜 없나? 맨날 싸구려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서 사주는 건데. 왜? 마음에 안 드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 나와 현수 씨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착하구나. 착하게 잘 컸어.
예? 뭐 먹고 싶은 건 없나? 먹고 싶은 거요? 먹을 건 잘 얻어먹고 컸나? 예? 아니에요. 이만 나가봐요. 힘든 일 있을 때 날 찾아와요. 예? 살다 보면 경제적이든 뭐든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 있잖아. 힘들 때 찾아오라고요? 보고 싶을 때 보러 가도 되나? 내가 보고 싶을 거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지 뭐. 정말 특이한 사람이구나. 나 전략기획실장 손윤아예요. 디자인실 정몽희. 직원카드 좀 찾아오도록. 참, 직원카드에 현재 거처하고 있는 집 연락처 있죠?